일본과 유럽 연합이 무역 자유화 등에 관한 경제 동반자 협정 EPA 협상을 개시 합의했습니다. 세계 GDP의 25%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전자 기기 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PA가 체결되면 일본 기업들은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일본과 EU는 이르면 다음 달 EPA 첫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.